오늘도 돌아온 프나펑 시리즈. 오늘은 프나펑과 콜라보를 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매드니스 컴뱃의 인기 캐릭터 광대 트리키를 가지고 눈물나는 희생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키라는 캐릭터는 여러가지 버전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가면을 벗은 트리키로 쓰레기킹이 되볼건데요. 그럼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거북도사 아니 트리키입니다. 오늘은 트리키라는 캐릭터로 쓰레기킹이 돼볼건데요. 아니 근데 트리키는 살짝 난폭한 성격인 것 같아요. 트리키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오니까 첫 번째 라운드에서 베이컨 친구가 희생을 했습니다. 불쌍한 베이컨 친구는 항상 희생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친구들이 열쇠도 가져오고 알아서 척척 잘 해줍니다. 열쇠로 자물쇠를 열기 전 한 명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희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머리 위에서 유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머리 위에 올라오다니 이거 오늘은 운이 좋은 것 같은데요? 검은색 친구도 연달아서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너도 좀 희생게임 하는구나? 머리 위에서 신나게 댄스 타임을 즐기고 있으니까 한 친구가 부러웠는지 올라오다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월하게 게임이 잘 풀리고 있는데요. 이제 용암만 건너면 되는데 용암에서 희생을 하거나 그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 모두 용암을 건너오는데 성공을 하고 꼴찌로 들어온 금발머리 친구가 알아서 독이 묻은 레버를 당겨주므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투표 라운드입니다. 투표 라운드에서 첫 번째 발언은 트리키인 제가 하게 됐네요. 첫 번째 발언의 중요성 다들 아시죠? 저는 흰머리 소녀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흰머리 소녀 죽여! 다음 발언은 흰머리 친구가 아닌 검은 친구, 검은색 친구가 알겠다면서 저의 말에 동의를 해줍니다. 뭔가 채팅창만 봐도 굉장히 억울해 보이는 하얀 머리 친구, 결심을 했는지 초록 괴물을 투표해달라면서 그랜저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랜저를 받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지? 항상 기대되는 투표 결과 발표 시간. 역시나 하얀 머리 친구가 투표를 받아서 희생을 하게 됐습니다. 첫 판만에 또 쓰레기킹이 될 수도 있겠는걸요? 칼을 주워서 이 친구만 없앤다면 저는 쓰레기킹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스. 역시나 경력직은 무시 못하죠. 이번에도 이렇게 쉽게 쓰레기킹이 되는 건가? 시시하군. 여기서 바로 친구를 죽여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가지고 싶나? 트리키 형. 왜 그래, 미안해지게. 넌 프나펌에서 어떤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지? 트리키. 역시나 뭔가 뻔한 대답. 그럼 이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몇 번째 페이지일까? 트리키에는 여러 가지 페이지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샵 페이지? 보니까 이 친구는 제가 몇 번째 페이지인지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아주 나를 잘 아는구나. 이번에는 너가 쓰레기킹이더라. 다음 판입니다. 전판에서 왜 제가 희생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건 불량이... 아니 근데 이번에는 사르브? 사르벤테? 라는 프나펍에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는 이 컨셉으로 플레이를 해도 괜찮겠는데요? 열쇠를 가져오는 라운드에서 제가 용기를 내서 저 혼자 다녀오겠으니 희생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몇 심판 동안 다져진 저의 실력으로 열쇠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한 친구가 희생을 했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반은 간다. 역시 옛말에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지기 라운드와 용암 라운드는 가볍게 통과를 해줬고 다시 돌아온 투표 라운드. 저는 희생게임에서 투표 라운드가 가장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운이 좋게도 또 첫 번째 발언을 할 수 있게 돼서 프나펌 친구가 있으니 빨간 비니 친구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발언도 하지 않는 프나펌 친구 왠지 불길한데요? 그러자 비니 친구가 이거 해볼만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외계인고 이러면서
저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나 비니 친구 중 한 명 반반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어림도 없지 가제는 개편이라고 푸나펌 친구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또다시 돌아온 숨막히는 칼집기 라운드. 전판에 이어서 이번 판도 칼을 주워서 쓰레기킹이 될 수 있을지 제발 오 어? 와 이제 정말 웬만한 상대가 아니면 칼은 기가 막히게 잘 죽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은 푸나펑에 나오는 친구라 일단 불러세워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저를 무서워해서 한참을 쫓아가서 겨우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야, 너 이름이 뭐였지? 사르브. 아 맞아, 사르브. 넌 샤르브가 좋아 트리키가 좋아? 트리키. 근데 왜 샤르브 옷 입었어? 트리키 옷이 없어. 트리키 옷이 없더라. 아주 뻔뻔한 거짓말을 치는군. 난 거짓말이 싫어. 그럼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뭔데? 아쉽지만 이번 판만큼은 쓰레기 킹을 양보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두 판 모두 쓰레기 킹이 될 수 있었지만 첫 번째 판은 검은색 친구한테 양보를 해주고 두 번째 판은 제가 쓰레기 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키로 쓰레기 킹 되기. 이번에는 아주 손쉽게 성공을 하게 됐네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해주시고 보너스 영상으로 푸나펑 플레이 영상 보시고 가시죠. 3, 2, 1